뭐 VSL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? 아, 팀 얘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VSL 얘기하셨던 건가? 그러게요. 경제하고 계속 이렇게 2인 게임 했었는데 경제가 반대요. 경제는 가고 저그가 나한테 왔구만. 실은 오늘 그 한 10시 반쯤에 윤수 만나가지고 그 중국 비자를 이렇게 따러 갔거든요. 근데 역시나 정말 비자 따는 게 순탄하지 않았네요. 심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뭐냐 중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중국 대사관을 검색하니까 명동이라고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앞서서 그 태양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. 야 태양아, 그 중국 비자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,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했냐 작년에 물어보니까 태양이는 그거 서울역 가서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중국 대사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명동이 뜨길래 어 어디 이게 태양이가 좀 착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대사관을 그래서 명동 그쪽에 갔거든요. 윤수하고. 근데 그쪽 문이 닫혀 있고 그 푯말로 그 뭐냐 중국 영사관으로 가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또 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지고 영사관을 갔어요. 영사관을 가니까 또 그 영사관에서는 아 여기는 중국 사람들만 이렇게 해주는 데다 잘못 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서야 그 서울역 그쪽 서울 스퀘어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헛걸음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. 여기 별 이슈 없이 이렇게 게임이 흘러가는 건가?
갈고 해안선 전 안티 시작되다가 더위 먹은 이야기. 뭐야 뭔 소리야? 귀신이야 귀신. 솔직히 방금 귀신 아니니까. 오! 잠깐만! 와! 아!